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지금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4세대 카니발 9인승 차량에 통합 레일을 적용을 해서 7인 개조를 시킨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인승 차량을 구매하신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3, 4열 시트를 이제 탈거를 해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3열 침대 시트를 넣어가지고 7인승으로 개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바닥 작업은 웃본드 프리미엄 엠보싱 장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열 쪽에는 지금 원래 단차가 존재하는 2열 시트 앞부분을 이렇게 평탄화를 진행을 해서 레일을 앞쪽으로 좀 빼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2열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면 싱킹 시트와 3열 시트가 탈거된 이후에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함을 설치하기 때문에 싱킹 자리 쪽으로 레일이 조금 더 연장된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덕분에 3열 시트가 조금 더 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시트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제 9인승의 뒷공간보다도 훨씬 더 여유로운 트렁크 수납 공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캠핑 차박 용도에 맞게 이런 수납 공간이 아주 여유로운 7인 개조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레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열의 시트와 3열 시트가 같은 레일을 타고 이제 통합 레일 시트 자체도 3열 시트가 위치한 3열 자리 뒤쪽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MP,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시트 자체 SMP가 저희 더벤표 아주 순정틱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설치를 했을 때에도 정말 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열 시트를 한번 좀 펼쳐보도록 하면 뒤에 끈을 당겨서 이렇게 편안하게 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평탄화가 되는 3열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미 차박 차량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 180도 리클라이닝이 들어간 제품인데 뭐 조금 더 편안하게 차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황제 시트를 주로 설치를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데일리카로 쓰시면서도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7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일 끝까지 빼주시면은 차량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시트를 눕혀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각도 조절에서도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도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영상 속에 이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부 공간을 활용하심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레일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2열 시트 또한 이렇게 뒤쪽으로 더욱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2열 시트의 공간도 넓게 그리고 3열 시트 공간도 넓게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네 분에서 일곱 분까지 아주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을 해서 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오시면 이제 통합 레일 작업만 진행한 K4 차량도 따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레일 작업은 3세대 카니발 때부터 정말 카니발 필수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필요하고 카니발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열 시트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이 넓은 공간, 이제 9인승 차량의 장점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7인 개조를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타실 수 있는 개조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채널 안에 이제 다양한 영상들 저희가 담아놨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